국민의힘, 당 지지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아지자 구원투수처럼 또 등장한 인물이 있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무효로 해달라고 헌법소송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국민적인 이제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최성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반사이익, 우선 반사이익만 가지고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반사이익을 보는 셈이죠. 야당과의 충돌을 통해서. 그런데 여당이란 말이에요. 정부 여당.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그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당이 그것 때문에 총선 승리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한동훈 장관이 목마타고 와서 딱 그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동훈 장관이 화제성의 인물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집권 세력에게 맞섰던 인사로서 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약간 핍박받는 이미지?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야당 인사로 성장하는 과정하고 여당 인사가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으면서 성장하는 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김영남 의원 앞서 얘기했듯이 셀럽이 됐죠. 스타가 됐는데 그 반응하는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 저는 이건 지지층의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확장성이 없어요. 지지층 내에서만 열광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면 본인은 총선에 나가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될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의 여당의 히어로가 되긴 어렵고 자칫하면 오히려 그런 확장성을 갉아먹는 빌런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히어로가 아니라 빌런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지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일부러 갈등 관계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한동훈 장관은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당 총선에 등판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이른바 이제 윤핵관 공천 내지는 용산 공천이 하나로 보이지 그게 어떤 새로움으로 보이지 않나. 이야 지금 셀럽인 건 분명한데 히어로로 가느냐 빌런으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저도 그 세 분 의견의 대부분 역시 이제 정치의 고수들이라 내공이 있는 분석들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인 건 맞지만 그 외연의 확장성에는 상당히 아직은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열광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당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권 선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스윙보터 하시는 분들 이 중도표나 무당층들을 이렇게 견인하는 데는 아직은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걸 아직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자꾸 의지하지 말고 우리 당의 김용란 의원도 훌륭한 자산이고 김구식도 훌륭한 자산이고 그럼요. 우리 당에서 우리가 열심히 더 해서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릴 필요 없다. 이런 거 안 된다. 아니 그 한마디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치른다. 한동훈 아니다? 아니, 그럼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치르는 거죠. 총회하는 장관,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을 이끈다든지 한 몫을 할 수도 있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스인데 에이스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동훈 구원투수가 돼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 근처에도 안 가고 윤 대통령 색깔조차 안 묻고 그런 어떤 초인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구원투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지지율이 높지 않을 거란 가정하에. 에이스가 무너지면 구원투수가 등판해서 뭔가 게임을 훌륭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같은 학교를 나왔어. 게다가 투구폼이나 구질도 똑같아요. 그건 구원투수가 안 되죠. 타자들이 다 읽었는데 이미. 한동훈 장관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